어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우길기 전범기를 걸어놓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우길기 대형 우길기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4개월 전 이사 온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해당 주민의 집 현관문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끝났다. 알 수 없는 멘트와 함께 현충일에 맞춰서 태극기를 걸어도 모자란 판에 대형 우길기를 전범기를 걸어놨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의 시민분들은 기가 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걸어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요? 주변 시민들 인터뷰 저희가 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저거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황당할 것 같은데 아파트 관계자는 그제까지 일장기에서 어제 우길기로 교체했다. 아 이게 일장기에서 우길기로 단계가 올라간 거군요. 게시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이 없다. 저걸 그냥 아파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면 될 일일 텐데 불법 게시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둡니까? 경찰 관계자, 강제 철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오겸을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저거를 현충일에 저렇게 달아둔다. 아무도 철거를 못하고 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우리가 태극기가 보여도 시원찮을판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기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개인으로서도 역사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날까지 우길기는 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저게 강력한 좀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 관실에서도. 거의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관객이 우길기, 전범기를 들으면 그 관객에게 제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아파트에서 그냥 저걸 둔다? 관리실에서 그냥 뒀다? 글쎄요, 관리실이 또 무슨 힘이 있겠냐? 많은 저걸 그냥 저대로 뒀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김정우 의원님, 네. 어제 이제 현충일이었잖아요. 저희 아이가 7살, 막내 아이가 4살인데 둘이 태극기를 그렸어요, 손수. 그래서 태극기, 큰 국기도 저는 개양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린 태극기가 올망졸망 삐뚤빼뚤 이쁜데도 그 8개까지 정확히 그려서 저는 현관문에 탁 게시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우길기라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현충일에. 아니, 아이들도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태극기 그리는 것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충일날 그것도 일장기에서도 우길기로 바꿔가면서까지 저렇게 굉장히 또 사이즈도 크잖아요. 대형 우길기를. 완전 분통 터지는 일이죠. 게다가 저는 경찰이 무슨 근거가 없다. 강제로 철거할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저거는 저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실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근거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규정을 만들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디 충청권 어디 세종이었던가요? 그때 언제도 저렇게 우길기 개항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받고 나중에 몇 시간 있다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뭐 숫자 올라가도 그 뭐 메모만 남겨놓고 사람 없다라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걸어뒀다는 것인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경찰이 나서서 문제 제기하고 철거를 해야죠. 뜨거운 소식 다뤄봤습니다.